my windows, it's raining. Down my windows, it's raining. Down my windows, it's raining. Down my window, down, d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좀 따뜻한 웜 소프트 무드의 메이크업인데요. 제가 요즘에 제일 손이 잘 가는 팔레트로 한 메이크업이에요. 요거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즈 누드 밀크티로 한 메이크업이고요. 요즘에 좀 요런 소프트한 무드의 메이크업 많이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요런 부드러운 브라운 무드의 팔레트여서 진짜 요즘 트렌디하면서도 베이직한 브라운 팔레트 찾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팔레트여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요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굉장히 바쁩니다.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오히려 가끔은 이렇게 할 일이 넘쳐날 때 살짝 활활 불타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다 해냈다는 그런 뿌듯함? 지금 영상을 엄청 많이 찍어야 돼서 살짝 마음이 급한데 그 급한 마음을 누르고 그 영상들을 찍기 위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그 전에 립리프 인리치먼트 립겔 써줄게요. 제가 요즘에 살짝 유튜브에서 쇼츠를 보면서 생각한 건데 이미 리뷰를 했는데 또 새로운 컬러가 애매하게 한 두세 가지 나오는 경우에는 새로 리뷰를 찍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전에 제형 설명이랑 이런 거 자세히 다 해놨는데 또 그거를 반복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딱 컬러만 보여주기에는 그 쇼츠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쇼츠로 이미 리뷰했던 제품이지만 새로운 컬러가 나왔을 때 그 컬러 발색만 살짝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계획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요. 한번 이렇게 피부 다져두고 오늘은 달바 선크림 미리 화장 전에 발라줄게요. 어제까지는 엄청 구름이 많았는데 오늘은 또 좀 날씨가 밝네요. 또 이러면 오늘 촬영이 엄청 밝게 찍힐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은 마일드 선크림 바르고 있습니다. 먼저 피부는 바닐라코 이 커버피 파운데이션 23호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이거 필리밀리 811번 브러쉬로 파데랑 쿠션 발라도 엄청 모공이랑 이런 커버력이 좋거든요. 오늘은 컨실러 안 쓰고 이걸로만 가운데 좀 얇게 펴바르고 퍼프로 뚜들뚜들 할게요. 오늘은 무슨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에뛰드에서 플레이톤 아이즈가 네 컬러가 새로 나왔어요. 근데 너무 디자인이 예뻐서 사실 지난번에 공연 겟레디 인미 때도 다른 컬러를 사용을 했잖아요. 이게 광고가 들어와서 지금 리뷰를 촬영을 하고 있어요. 메이크업 룩은 한 두 가지 팔레트 정도 마음에 드는 것만 찍어주세요 라고 브랜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 리뷰 스타일 아시잖아요. 리뷰를 하는데 팔레트가 네 개인데 룩을 두 가지만 보여준다? 이건 뭔가 저의 신념과 맞지 않아요. 저 나름 리뷰를 찍으면서 저만의 신념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광고든 제가 그냥 올리는 영상이든 상관없이 다 동일해요. 그 팔레트를 보여줄 때 팔뚝 발색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팔레트를 썼을 때 어떤 룩이 나오고 실제로 얼굴에 얹었을 때 이런 느낌이다를 같이 보여줘야 제가 생각하는 정석 리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두 개만 보여주기에는 저도 컨텐츠 만드는 입장에서 제 성에 안 찰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무덤을 팠거든요. 팔레트가 네 개인데 왜 두 개만 찍죠? 네 개 찍을게요 라고 제가 말을 해서 팔레트 네 가지 다 메이크업을 찍고 있고요. 찍으면서 동시에 튜토리얼도 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 튜토리얼들은 광고랑 상관없이 그냥 제가 찍고 싶어서 리뷰에 넣으려고 찍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받아들이는 분들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광고 때문에 이렇게 룩을 다 찍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영상이 제가 계속 보고 싶고 만족스러운 영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룩을 다 찍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거 팔레트 비슷한 거 다 비교하는 리뷰에서도 그 팔레트들 리뷰 다 촬영했잖아요. 광고가 아니어도 그렇게 합니다. 광고여도 그렇게 하고 차별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은 광고가 아닌 영상도 광고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말하다 보니까 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걸로 전체를 다 펴발랐어요. 뭐 되긴 되겠지, 시간이 걸릴 뿐. 이걸로 지금 다 펴발랐습니다. 어이없어? 그리고 이렇게 퍼프로 좀 두들겨줄게요. 전체 다 발라놨으니까. 에스쁘아 파우더. 은근히 파우더는 찐템인 것 같아. 잘 안 바꾸거든, 그쵸? 저는 쓰는 것만 계속 쓰거든요, 파우더 특히. 계속 그 역대 파우더 계속 쓰던 라인들이 있는데 이글립스 파우더도 그렇고 이니스프리 블러 팩터도 그렇고 그 이후에 코드글루도 그렇고 요 에스쁘아도 그렇고 파우더들은 거의 찐템으로 계속 쓰는 것만 쓰는 것 같아.
색조만큼 잘 바꾸진 않아요. 저는 요 레어카인드가 도대체 언제쯤 힙팬을 할지 너무 궁금해서 계속 써보고 있거든요? 힙팬이 안 돼. 난 이것만 진짜 영상에서 주구장창 쓰고 있거든요? 진짜 양이 많은가 봐. 오늘도 좀 잡담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무슨 잡담을 할지 고민을 했는데 까먹었어. 나는 피가 분명해. 가끔 제가 피인 걸좀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MBTI 신봉하는 발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저는 J랑 P는 MBTI 중에서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뼛속까지 피예요, 여러분.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화된 J처럼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굉장한 P예요. 저한테는 뭔가 세부적인 목표가 없어요. 저는 그냥 원대한 목표. 오늘 영상을 두 개를 찍겠다. 약간 요런. 그렇게 두 개를 찍기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촬영을 하고 요걸 이렇게 하고 저걸 저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요런 건 없어요. 그냥 오늘 두개 찍을 거야. 이게 제큰 목표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일단 실행하는. 자잘자잘하게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계획적으로 착착착착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의로 오해를 받는데 아니에요. 전에도 말했지만 언니 이거 언제 올려요? 이런 리뷰 언제 올리시나요? 대략적인 요일을 알려주세요 하시면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가 아니라 만약에 뭔가 딱딱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방송이었다면 이렇게 길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스포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스포를 하자면 어떤 한 브랜드와 함께 브로우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며칠 동안 받은 샘플이거든요? 이전에 받았던 샘플 샘플은 진짜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약간 조색 중인데 거의 게슈탈트 붕괴 오듯이 지금 이게 적어갖고 저게 적어갖고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그중에서 딱 정해진 컬러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즘 매일 쓰고 있거든요. 사실 그 컬러는 첫 샘플 받을 때부터 너무 잘 썼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형이어가지고 요걸로 눈썹을 그리겠습니다. 가끔 언니 오늘 눈썹 뭘로 그리셨어요? 했던 날에 요걸로 그린 날 되게 많았는데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한 느낌 나는 자연 모 이런 흑 갈색의 모발에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그냥 슥슥슥슥 발랐을 때 한올한올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뭔가 또렷하고 진한데 짠거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있죠? 뭉개지는 느낌 아닌 거? 이렇게 앞머리는 좀 눕혀서 세워서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저는 얇은데 좀 사각사각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왁스기 없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계속 맞추고 맞추고 또 맞췄는데 지금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 브로우를 개발하면서 진짜 수많은 브로우 제품들을 다 비교해보고 써봐가지고 아니 브로우 그게 그거를 찍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브로우 제품마다 또다 똑같아 보이겠지만 진짜 차이가 다 있거든? 그거야말로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건데 다른 포인트를 집어주기 너무 좋은 제품군이어서 브로우 그게 그거도 준비해볼까 해요. 근데 이것도 고민이 있는데 그거를 이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올려야 될까? 아니면 그 전에 올려야 될까? 이게 나오고 나면은 이걸 추천할 수밖에 없거든. 왜냐? 내 취향을 다 때려박아서 만들었으니까? 아무튼 이거 되게 개발한 지좀 됐어요. 왜냐면 지금 제형 다 픽스하고 조색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개발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역시나 비밀로 숨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면은 또 많이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언니 오늘 결이 너무 예뻐요 했던 날에 썼던 제품이에요. 이것도 제가 테스트를 하느라 지금 보이세요? 그냥 몇번 슥슥 했더니 이 눈썹 결이 확 살아난 거? 보이시죠? 여기랑 여기랑 지금 차이? 이것도 개발 중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여러분 저 하는 거 진짜 많지 않아요? 계획 없는 피지만 하는 일은 진짜 많아요. 전에 한번 깡나 언니였나? 저한테 헤르미온느 그 시계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이러고도 잠잘 자고 운동도 하고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차게 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아무튼 요거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즈 중에서 개인적으로 최애인 호수가 요거거든요. 누드 밀크티 너무 예쁘죠? 따뜻한
핫한데 소프트한 브라운 그런 음영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 라인 블렌딩까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데일리로 손이 많이 갔던 팔레트예요. 이게 이렇게 봤을 때보다 눈에 얹으면 조금 더 따뜻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웜 소프트에 살짝 뮤트하고 부드럽게 바르기 좋은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자, 눈에 한번 발라볼게요. 베이스로 요 컬러 바르셔도 되고 여기 블러셔로 있는 친구를 바르셔도 괜찮거든요. 저는 요 컬러 베이스로 바를게요. 제 눈에는 딱 깔끔하게 이런 코랄 베이지 톤으로 올라와요. 되게 예쁘죠? 눈 위에 얹었을 때 조금 더 코랄빛으로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기보다 좀 더 따뜻하고요. 색감 자체는 뮤트하진 않아요. 소프트하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잿빛은 없어요, 이 팔레트 자체. 진짜 요 며칠간 요 팔레트 리뷰를 위해서 메이크업을 계속 찍고 있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찍다가 망해서 다시 또 찍고 있어요. 그리고 요 컬러로 중간 음영 줄게요. 아니 음영 컬러가 너무 딱딱딱딱 요렇게 쓰세요라고 써있지 않아요? 예전 데일리 팔레트들보다 요즘 트렌드가 많이 소프트해지고 부드러워져서 요즘 데일리 브라운 팔레트로는 요걸 진짜 제일 추천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잘 썼거든. 블렌딩도 진짜 잘 돼. 너무 예쁘죠? 봄웜, 가을웜 할 거 없이 다 사용했을 때 동동 뜰 컬러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웃긴 게 저는 취향이 좀 확고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취향도 결국에는 트렌드를 좀 따라가더라고요. 그 트렌드마다 예뻐 보이는 게 조금씩 다르다고 해야 되나? 방금 바른 두 컬러로 애교살도 그릴게요. 퍼스널 컬러도 그 트렌드에 따라서 예쁘게 보여지는 컬러가 또 다르대요. 되게 개인적이잖아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약간 쿨톤 메이크업들이 대세고 쿨톤 컬러들이 트렌드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딱 쿨톤 컬러를 댔을 때 이게 더 예쁘다 라고 느끼는 비율이 많아졌대요. 그리고 여기는 요 쉬머 컬러. 애교살에 바르라고 쉬머도 넣어주셨어요. 이런 쉬머 컬러 있으면은 팔레트의 활용도가 확 올라가죠. 요 컬러도 너무 골드골드하지 않게 좀 소프트 하게 만들어진 쉬머 컬러라서 아주 예뻐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오키 브러쉬 눈 8번이에요.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는 길에 엄청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씩 얘기하면서 왔거든요. 콘텐츠에서 할 말들을 중얼중얼 하는데 다 까먹었어. 그리고 궁금하니까 요거 한번 애교살에 또 더 얹어봅시다. 이렇게 조금 더 영롱하게 이 눈동자 아래쪽에만 펄감을 추가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살짝 요런 소프트한 구릿빛 쉬머 글리터가 같이 들어있어요. 요런 색감. 요렇게 음영만 하셔도 되고 요 음영보다 나는 오늘 좀 더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요렇게 같이 얹어주셔도 음영을 많이 해치지 않는 그런 펄감이고 막 화려한 펄이 아니에요. 딱 요 정도 느낌? 조금 더 투명한 느낌 내고 싶은 날에는 이렇게 쉬머 같이 얹어주셔도 되고 오늘 블렌딩 개망했어 하는 그런 날에 이걸로 풀어주셔도 괜찮아요. 그쵸? 음영을 막 해치는 느낌이 아니죠? 저는 제가 되게 근성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꾸준히 열심히 해야 할 건 하자라는 생각이 강한데 그게 어디서부터 생긴 걸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번에 제가 공연하고 하면서 옛날 춤출 때를 되짚어보니까 그때 생긴 것 같아요, 그 근성이. 저는 전공생이 아닌데 전공생들 사이에서 막 대회 준비 같이 하고 좀 힘들었어요. 자신감도 별로 없었고 그렇잖아. 다들 고등학생 때 부터 춤만 춘 전공생들인데 그 친구들이랑 한 맞추면서 대회 나가고 공연 나가고 배틀 나가고 하는 거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나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패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항상 좀 강했어서 티 안 내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게 좀 폭발해서 제가 춤 그만두기 한 1, 2년 전부터는 좀 많이 찡찡거렸어요. 대회 준비하면서도 나 진짜 자신 없다, 못할 것 같다, 망신당할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울기도 하고 한 번은 저랑 같이 팀하는 언니랑 둘이서 댄스 인사이드라는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딱 대회 이틀 전이었나? 연습하면서 나가지 말자고 울었어요. 우리 진짜 나가지 말자고. 근데 못하겠다고. 근데 그때 언니가 그랬거든요.
틀려도 나가서 틀리고 해야 할건 해야지라고 그때 정신 차리고 그래 해야 할건 하자 이거는 우리 쌤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같이 준비한 언니한테도 못할 짓이다 이러면서 대회를 결국 나갔고 지금 그 대회 영상을 보면 또 되게 좋거든요 막 뿌듯해 저 힘든 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의 근성은 춤출 때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진짜 싶어요 그 춤추는 친구들 보면은 진짜 앞발이 장난 아니거든요? 워킹 배틀이나 아무튼 뭐 이런 배틀 행사 가면은 진짜 다들 이를 악물고 쳐요. 진짜 열심히. 퓨로 달궈줄게요. 그때 생각해보면 나도 그땐 그랬어. 춤출 때는 진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저는 취업 준비도 해보고 뭐 수능도 그렇고 되게 여러 가지 중요한 관문들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 춤출 때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나? 토익, 뭐, 오피, 요런 것도 솔직히 거의 벼락치기처럼 그냥 그때만 빡 공부하고 말았지 뭘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이 악물고 하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춤췄던 기억 덕분에 이렇게 유튜브 공무원도 저이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성 있게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 예전에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엄마가 그냥 이거 좋아하는 일이어도 그만하면 안 되냐. 제가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근데 그때도 아니야, 할건 해야지. 이러면서 울면서 난 그래도 일 좋아한다, 계속 할 거다. 그랬었는데 그 근성. 춤출 때 배웠던 거였어. 사실 뭐 저는 결국에는 유튜브, 블로그, 춤 이렇게 다 하다가 어느샌가부터는 뚜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춤추는 걸 정말 좋아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정말 특출나게 잘하고 성공하긴 어렵겠다. 그리고 내가 그 정도로 이 악물고 할 만큼 그 정도의 열정은 내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정도의 재능도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낀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유튜브에 집중해서 유튜브를 키웠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러고 나서 유튜브가 잘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지만, 그래도 그때 되게 아쉬웠나 봐요. 이번에 공연하고, 옛날 춤 영상 보면서 좀 울었어요. 이 영상들 보면서 나는 평생 저 추억으로 살겠구나. 그리고 저때 배웠던 게내 평생 동안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 생각이 진짜 크게 들었어요. 힘들어도 할건 해야지. 하기 싫어도 해야지. 그냥 하면 되지. 내가 자신 없어도 하면 어떻게든 할수 있어. 이런 자세들. 내가 잘 못할 것 같으면은 도망치고. 뭐 결국에 저도 뭐 도망친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오래 쳤거든요. 저는 항상 쓸모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든 하면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든 열심히 하면 다 그게 나중에 돌아오기 때문에 사소하게든 크게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컬러. 저는 시험 준비하는 것도 정말 인생에 크게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결과가 없고 준비하느라 힘드셔도 그 시험 준비를 하는, 어머, 여기 나 아이라인 안 그렸네? 어이없어. 일단 바르고 아이라인 그릴게요. 시험 준비하는 동안에 나의 근성과 열심히 했던 그 기억은 쭉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이없어. 말하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아주 본분을 잊어버렸어. 너는 지금 메이크업을 하는 중인데, 아이라인 그리는 걸 잊어버린다고? 정말. 저 겟레디 하는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이나 되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낼게요. 아이 메이크업 엄청 부드럽죠? 완전 줌 렌즈에서 요 렌즈로 렌즈를 갈고 다시 보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가 왜 이렇게 길어 보이는지 모르겠어. 눈만 봤을 땐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보고 나면은 깜짝 놀래 가끔. 그러니까 빨리 여기 여백들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치크는 역시나 요 팔레트 안에 들어있는 치크를 쓸 건데 요게 또 요런 소프트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누디한 컬러예요. 요거는 가운데 빵긋 웃었을 때 나오는데 바르는 것보다 살짝 요렇게 사선으로 좀 분위기 있게 발라주는 게 마음에 들어서 요렇게 바를게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누디한데 살짝은 붉은 베이지 느낌으로 올라와요. 완전 노란 그런 블러셔 아니고 좀 블러셔 같은 누드 컬러.
이게 진짜 톤온톤으로 같이 매치하기가 너무 편해서 손이 너무 잘 갔는데 요 블러셔 컬러까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요 팔레트들 보면은 네 가지 다 마음에 드는데 저는 요 팔레트가 제일 저랑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취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취향은 어떤 걸지 빨리 리뷰 올려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미 올리브영에는 입점이 됐던데?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피치고베라 팔레트는 제가 광고받을 때는 전혀 안 내받은 게 없는데 제휴가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예뻐요. 그것도 내가 또 찍어놨지. 그리고 저는 살짝 같이 발라주는 거 좋아하니까 이 컬러도 이 안쪽에 살짝 블렌딩해서 웜한 코랄 기운을 조금 더 주려고. 방금 바른 이 컬러는 살짝 이렇게 좀 노란 코랄빛으로 블렌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봄원분들은 여기 있는 이 컬러 같이 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애교살을 바르면서 이미 생각해둔 건데 여기 있는 이 쉬머 컬러 하이라이터로 발라도 될것 같아.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바를게요. 근데 피부 밝은 분들은 살짝 색감이 튈수 있어요. 자기 톤에 맞게 하이라이터로 활용하실 분들은 하셔도 될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러워, 그쵸? 빛나는 게 완전 하이라이터 했다! 약간 이런 반짝반짝 이런 느낌 아니고, 은은 이런 느낌. 턱에도 발라줄게요. 턱에 발랐을 때도 되게 자연스러워. 그리고 립은 맥립 펜슬 사용할게요. 근데 이 컬러가 립라인 커버할 때 컬러가 아주 찰떡으로 맞더라고요, 저랑. 머스트해브도 좋아하는데 맥도 간 김에 이거 샀었는데 아, 얘도 좋아. 그 얘가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컬러가 나랑 더잘 맞는 것 같아. 가격대가 있기는 하지만요. 이거 한번 사면 꽤 오래 쓰거든요. 그리고 파워 피인 게 분명한 이유. 나의 요 앞에 화장하고 있는 테이블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피임이 보인다. 이거 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거는 제이랑 피랑 또 은근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세상 만물을 자꾸 MBTI랑 연결 지으면 너무 과몰입하는 기분이어가지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막 MBTI를 이렇게 자꾸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거지. 저 그렇게 과몰입하는 거 아니고 제 MBTI 말고는 잘 몰라요. 이거 바르고 싶었어. 에뛰드 픽싱 틴트 새로운 컬러 12호 살몬 브릭이거든요? 이 컬러 바를게요. 아, 이거 지난번에 발랐을 때립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뭐였지? 그 영상이? What's in my bag? 이거 바른 거였거든요? 딱 이런 소프트한 느낌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딱 얇게 바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살짝 붉은 브릭인데 엄청 소프트해요. 뭔가 뿌연 느낌이 강하고. 안쪽에 한번 더. 이렇게 발라도 딥해지는 느낌은 별로 없는 컬러예요. 픽싱 틴트 컬러가 계속 생기는데 아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릴스를 한번 찍어봐야겠네요. 이제 중안부랑 좀 얼굴 조각을 해줄 거예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도 치크도 다좀 소프트하게 해서 제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보다 좀 포인트가 많이 없거든요. 물론 이런 데일리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 좀 비포랑 애프터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여기 한번 끊을게요. 저는 요게 좀 크더라고요. 여기 그림자 만들어주는 거. 요거 하고 안 하고 영상에서 갑자기 비포 애프터 확 달라지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해. 얼굴 여백에 채워지는 요 느낌들. 여기는 제가 평소보다 영상 찍을 때 조금 더 많이 터치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이 무턱기가 교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 삼각존이 아니지. 입술 산 쪽. 애교살 여기 아래쪽. 그리고 오늘은 점은 여기만 찍을까 봐요. 그냥 원래 제 점에만 찍어줬습니다. 근데 애교살 쉬머도 좀 욕심이 나서 한번더 바를 거야. 오늘 진짜 소프트하고 진짜 데일리하다, 그쵸? 요 컬러 묻혀서 음영만 조금만 더 딥게 한 번만 더 수정할게요. 그냥 제 욕심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너무 배고파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마무리 인사 멘트를 싹다 찍었는데 녹음 파일을 그냥 홀라당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인사하러 앉았습니다. 아까는 그냥 제 눈이었고요. 이런 부드러운 느낌이 잘안 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렌즈를 껴줬어요. 오렌지 러시안 스모키 브라운 껴줬고요. 요즘 되게 좋아하는 원데이 렌즈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마무리 멘트 하면서 오랜만에 지금 고데기로 이렇게 웨이브를 넣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머리도 엄청 많이 자라고 제가 머리숱이 진짜 많거든요? 머리가 유난히 엄청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봐봐.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일단 너무 화면 속에 제가 머리가 엄청 무거워 보여가지고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확대할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저는 오늘 이 메이크업하고 지금 또 이거 찍고 저거 찍고 촬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열일하다가 알찬 하루 보내고 퇴근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